주목해볼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값싼 노동력을 자랑하던 중국 같은 경우 최근 공장 이제 로봇화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로봇 관련 테마가 또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이 부분은 뭐,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좀 잠잠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간 조정의 양상, 특히나, 코스피 지수 205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좀 넘어서 2060포인트 장중에 터치를 한 이후, 일단 어느덧 뭐 2040포인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 좀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이에 주식형 펀드에서는 이미 한 1조 원가량의 순유출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들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은 매일매일 어제도 그랬죠? 장중 내내 순매도 양상, 소규모였긴 합니다만 순매도 양상 보이다가 장 막판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양상으로 일단은 좀 돌려놨다라는 점이 일단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가능성, 유입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계속 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만 반대편에서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환매 요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순매도 양상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이런저런 이제 그 테마 찾기 좀 분주하게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간 지속될 테마, 결국은 AI, VR, AR,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 자동차, 그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제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중국에서부터 이제 독일로 대신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베트남에서 다시 독일로, 값싼 노동력을 어떤 그 무기로 삼아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대다수의 어떤 그 선진국 제조시설들이 다시금, 그들의 나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뭐, 아디다스가 그렇다라는 얘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들의 자국, Made in USA를 주창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몇년 전부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듯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은, 시장. 이제 점차 생산시설, 제조시설의 어떤 그 포커스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 같은 경우, 2000년에, 미국의 어떤 그 노동, 비용과, 평균 노동 비용과 비교해서 한 30%대에 머물고 있었던 중국의 1인당 인건비, 평균 인건비를 따져본다면, 2015년 이미 미국과 비교해서 64%, 65%까지 상승을 해 있다라는 점. 그들의 이미 1인당 GDP가 8,000달러를 넘어서 10,000달러를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더 이상 중국은 이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죠. 중국 1가구 1인 자녀, 1자녀 정책이 이제 그 완화가 되면서 여성 노동력이 상당 부분 경제 참여도를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상당 부분 포커스를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노동력의 그 비용의 상승과 노동력의 좀 축소 부분, 둔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는 로보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요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미 세계 자동차 판매 시장, 판매량 1위 국가가 중국이 되겠고요. 전기 자동차 판매량 1위 국가도 미국을 제치고 이미 중국이 1위를 차지한 바 오래되었습니다. 로봇 제품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로봇 제품의 판매 대수 1위 중국이 될것 같고요. 중국 이미 글로벌 수요의 25%를 차지하면서 작년 6.7만 대를 판매하는 그런 거대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생산, 판매, 앞으로도 지속이 될 텐데, 그리고 세계 관심거리로 이제 그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서 꼭 필수 부품, 필요 요소,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부분.
결국은 인공지능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특히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 업종, 업종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이 될 것 같은데요. 센서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그 센서,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지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센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센서라는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 모듈이랄지 이런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 부품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정밀 기계류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내에서 주요 종목들, 업종군들 찾아내시면 긍정적인 어떤 그 수익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 좀 짚어봤고요. 또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것, 뭐 환율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자동차 업종 관련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1,000개사가 뭐 100원을 팔아서 5원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뭐 그 참 우지 못할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이제 뭐 더 이상 지금 이제는 뭐 박리담의 형태 아니면 대외 외생 변수의 변동성에 견딜 수 있을까의 여부까지도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1,079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죠. 100원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5원의 영업이익 남겼다. 작년 전체 매출액이 234조 원, 그 중에 영업이익이 12조 원.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다라는 것.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자동차 업종이 뭐니 뭐니 해도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환율 민감 업종의 대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주가의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환율에 의해서 특히나 일본 엔화의 변동성 그리고 우리 원화의 변동성 이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일희일비하는 주가의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겠죠. 환율에 민감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하루에 1%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급격한 절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런 이들 지금 영업이익률 5% 이내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더 이상 적자 전환도 나타날 가능성, 개연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환율 민감도가 나름 조금은 좀 적은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이 특히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시장에서 다소간의 소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 원화의 절상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절상이 되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원재료가가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원재료가 하락만큼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화 절하가 나타날 때 오히려 가격 인상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내면서 가격 인상폭을 그들의 이익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작년 농심도 그렇고요. 오리온도 그렇고 매출액의 변화는 그다지 전년 대비해서 그다지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변화 부분이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익의 변화 부분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 뭐니 뭐니 해도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환율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